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도깨비들이 할아버지 집에 와서 시끄럽게 놀다 갔죠. 할아버지는 밤마다 찾아오는 도깨비들이 귀찮았어요. 그래서 도깨비들을 못 오게 하려고 꾀를 냈죠. 하루는 놀라운 도깨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슬쩍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재주도 많고 힘도 세어서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다는데 그게 정말이요? 그러자 한 도깨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아니야, 닭피는 정말 무서워. 생각만 해도 몸이 벌써부터 덜덜 떨리는걸? 그러는 할아버지는 무엇이 가장 무서워? 나는 돈이 가장 무섭다오. 돈만 보면 꼼짝도 못하지요. 이튿날 할아버지는 장에 나가 닭피를 구해왔어요.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닭피를 뿌려놨죠.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할아버지 집으로 몰려왔어요. 닭피다! 도깨비들은 닭피를 보자마자 모두 달아나버렸어요. 화가 난 도깨비들은 할아버지를 혼내주기로 했죠. 돈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했지? 어디 혼 좀 내봐라. 도깨비들은 할아버지 집에 돈을 마구 뿌려댔어요. 어이구, 돈이다 돈, 어이구, 어이구. 할아버지는 무서워 죽겠다는 듯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죠. 신바람이 난 도깨비들은 계속해서 돈을 뿌려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도깨비도 쫓고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